안녕하십니까, 팬맨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링컨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인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여기 그때 익스플로러 시승을 도와주신 정윤성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일산전시장의 정윤성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포드 링컨 문의하실 때 여기 계신 분, 제 이름 팬맷이라고 말씀하면 더 친절하게 대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자. 네. 링컨은 제가 컨티넨탈을 처음으로 탔었어요.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에비에이터 이렇게 타가지고, 버튼식이더라고요. 여기 피아노 건반식. 네, 맞습니다. 예전 거는 세로로 돼 있었으면, 예, 이렇게 이제는 돼 있었죠. 가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링컨의 이미지라는 생각은 너무 올드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판 벤츠 그렇게 보여요. 이게 링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의전 차량이랑 그런 많이 쓰다 보니까 CC를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또 환경 규제 때문에, 예, 그리고 다운사이징 추세잖아요. 예, 다운사이징이고, 또 하나는 차가 컸어요 다. 그리고 유턴을 할 때 이게 좋은 점이 스티어링을 그렇게 많이 감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 한 바퀴 반만 돌려도 회전방이 짧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원래 노틸러스는 매립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비에이터부터는 이렇게 좀 돌출형 방식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센터페시아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터치하기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보는 시야각도 밑에보단 위로 올라가서 좀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그래픽을 보면, 네, 현재 지금 갤럭시 있잖아요. 네. 갤럭시의 그 디자인 같아요. 근데 뭐 듣기론 LG랑 같이 했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지만 LG의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거의 모양이 다 아이콘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네, 지난번 익스플로러처럼, 네, 좀 이게 퀄리티가 프리미엄 브랜드 치고는 올드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차가 특히 이제 포드 링컨이 되게 좀 우월주의가 강하다고 그러나? 보수적. 예, 자기네께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합니다. 포드와 페라리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예, 예, 저희 차를 알 거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딱 자기만의 스타일을 무조건 고집을 해요. 우리는 이대로 갈 테니 니네가 우리를 따라와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예전에 탔던 분들은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딜락은 이제 좀 젊은 층, 네, 그런 느낌이 있다면 링컨이 이렇게 보수적인 중간층.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땅이 넓기 때문에 자가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 그렇죠, 요미노미하게 만들기만 자가 수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단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운행은 내가 하지 옆에 사람이 보는 건 아니다 라는 게 강하대요. 오래 타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쵸,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게 법이래요, 원래. 예. 그래서 저희도 사이드미러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되게, 그러니까 너무 강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보면은 사이드미러가, 네, 이게 좀 높이가 좀 높아요, 높낮이. 이쪽 운전석 쪽이 평광. 네. 여기가 조수석 쪽이 광각. 예. 그렇게 보이네요. 예. 이게 저희 차뿐만 아니라 유럽 볼보도 그러고. 그렇죠, 볼보도. 예. 또 그 외 몇 군데 나라가 그렇게 돼서 나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차값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변동이. 근데 저희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순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옵션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리저브나 뭐 라벨이죠? 블랙 레벨. 블랙 레벨, 네, 예. 그거. 그거랑 뭐 좌석 차이 말고는 옵션은 다 똑같다고 하니까 거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도 시트가 딱 세 가지 테마로 나오기 때문에. 아, 세 가지 테마요? 예, 세 가지 테마고, 샬럿. 샬럿. 그 다음에 플랫 에보니. 플랫 에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그, 예, 세 가지로 테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전 이제 1년 전에 블로그 시절 당시, 네, 리저브를 지금 리저브 시승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잠깐이었지만, 네, 이 시트가 리저브여도, 네, 알고 보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 얘기도 있는데, 미국은 시동을 켜고 한번 운행을 하면 평균 50km에서 60km 평균이 돼요. 하루 가는 경우도 있죠. 예, 뭐 하루도 이상도 가고 하니까 장거리 주행하기에 저희 차가 시트가 적합하게 돼 있대요. 이 시트 디자인이, 네, 제가 물론 외관 때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다른 차 디자인에 비해 진짜 보수적인 느낌이 강해요, 시트 역시도. 자, 이제 계기판 디자인도 보면, 요즘 디지털 계기판 하면은 제네시스도 그렇고 뭐 BMW나 벤츠, 아우디 다 완전 좀 미래지향적인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링컨만은 아직 이런 게 좀 올드하게, 물론 퀄리티는 깨끗한데 그런 옛날 감성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보기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시야도 선명하기 때문에 손 사이즈가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보는 시야에는 불편함 그렇게 없어요. 대신 저희 헤드업볼 보시면 크기가 다른 차별로, 예, 크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게 보면 아날로그의 그런 감성을, 네, 더한 맞습니다, 것 같죠.
뭐 우선 소재도 보자면은 여기는 진짜 우드, 당연히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네. 우드가 다 들어가고. 근데 이제 우드 하면은 전 벤츠 생각도 나거든요. 벤츠가 네. 좀 그런 게 강하잖아요. 예, 우드 맞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미국산이니까 그 미국 감성만의 이런 표현, 우드 디자인 이런 거 다 하나하나가 전부 미국의 그런 어르신분들을 위한 그런 감성이 있어요. 진짜 우드를 넣어서 했다고 얘기도 있습니다. 아, 프리미엄 브랜드는 예. 웬만해서는 진짜 우드를 넣어요. 예. 안 넣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우드 표현 예, 이렇게 부르죠. 예. 그리고 보면 오디오가 이게 레벨 울티마 오디오라 하더라고요. 이게 듣기로는 28개인가 여기 다 여기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전부 다 들린다고 해서 이 차가 왔을 때 그 전에 이제 컨티넨탈 시승을 했을 때도 레벨 예. 울티마였지만 얘는 3D 더 많이 예 더 많이 듣고 이제 음향 조절 자체가 다르게끔 표현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뭐 음악을 많이 듣고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음질을 딱 보면 아신대요. 이거 1년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이번에 USB를 안 가져왔지만 예. 이게 엄청 좋았어요 그때. 예. 그 뒷자리에도 이제 다 들리니까 네 맞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잘 전해 들을 수가 있죠. 무엇보다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잖아요. 이 차는 네.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승차감 면에서는 물론 이따 고속주행도 달려볼 건데 네. 저속주행에서는 당연히 좋겠죠. 이런 부드러움.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거든요. 그럴 때 얘는 이게 달려 있으니까 경쟁 모델에 딱 그런 게 있죠. 네. X5도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링컨은 CCD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1000분의 1초마다 노면을 읽어주니 오히려 정숙하거나 정속주행 하신 분에게는 되게 부드럽고 그때 익스플로러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적합한 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드도 보면은 이게 모드 변경할 때가 진짜 신기한데요. 이렇게 지구 마크 이런 게 다 나오니까 네. 뭔가 변경하는 재미도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자 안정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이 스티어링 디자인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어요. 작게 보이는데 이게 재질이 가죽 재질 같아 보여요. 만져보면. 네, 맞습니다. 좀 오래 운전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손 떨림 같은 것도 방지해야 되니까. 만져보면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것도 가죽이라고 했어요. 가죽인데 이거는 나파 가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게 나파 가죽 같고 예, 저희는 이게 이제 베네치아 가죽 아 그, 베네치아 가죽 그걸 쓰고 얘네는 이제 인조 가죽인 거고 인조 가죽 블랙레이블이 이제 좀 더 위급의 가죽을 쓰고 그냥 이거는 저희가 뭐 우레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지고 또 천장이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가요. 알칸타라. 네, 블랙레이블이. 벨벳 같은 느낌인데 먼지가 안 묻고 소재에서 되게 비싼 소재래요. 그리고 엉덩이랑 등에도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천공을 뚫기가 힘들대요. 완전히 알칸타라면 사실 아프거든요. 이제 예. 제가 미니를 시승한 적이 있었어요. JCW에는 다 알칸타라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아픈데 예. 중간중간에만 알칸타라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그 예. 정도면. 그래서 블랙레이블이 금액적인 게 별 차이가 없는데 1000만 원 난 이유가 소재에서의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안정으로 한번 처음 밟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CC도 있고 엔진 기통수도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안정치고는 너무 무거운 감은 없어요. 이 차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순해 보여요. 진짜로 그냥 순한 아버지 예. 그런 느낌인데 이게 고속주행 때는 엄한 아버지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파워가 어우. 심지어 제네시스 GV80 3.5보다 더한다 들었어요. 그 스포츠로 놨었을 때 예, 예, 그때 달리면은 진짜. 물론 라이트는 또 그게 들어간다 하더라고. 픽셀 LED 라이트. 제가 밤에 달려본 거는 컨티넨탈 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픽셀 LED였는지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티넨탈은 솔직히 단종이 된 차량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안 들어오죠. 미국에서도 이제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던데 작년부터 중단되었다고 들었어요. 예, 중단돼서 거의 픽업이랑 SUV 쪽으로만 만든다. 그렇게 이제 예,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노틸러스도 단종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틸러스는 단종되기 어려울 거예요. 중형 SUV 경쟁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바뀌어서 올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이 에비에이터도 13년 만에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렇죠. 많이 예, 없어졌다고 다시 생긴 경우가 포드는 좀 많이 하기 편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요즘에는 이제 픽업이나 SUV가 대세래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세단이 오히려 좀 많이 판매량이 빠졌대요. SUV가 좀 시장에서도 많이 팔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아예 돌려버렸어요. 라인 자체를. 자 이제 일반으로 한번 바꿔보죠. 뭐 사실 일반이야 할 말이 없죠. 컴포트 주행이니까.
좋은 점이 있다면 방향 지시 등을 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게 나타나요. 이런 차들이 많지 않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볼 필요가 없어요. 방향 지시 등 켰을 때. 우리가 주로 방향 지시 등 켰을 때 이제 여기를 보게 되잖아요, 계기판을. 근데 여기를 보게 되니까 이런 편안함이 더 묻어나는 거죠. 이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비게이터가 사실상 먼저 나왔잖아요, 디자인을 보면은 그런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에비에이터가 나오는데 에비에이터의 시작으로 이제 포드 링컨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제 캐딜락 XT6도 한번 타봤었거든요. 이거랑 경쟁 모델이죠. 캐딜락이 한때는 진짜 잘 나갔는데 XT6나 이제 그때부터는 좀 그렇고, 에비에이터가 제가 봤을 때는 혼종인 개념인 거죠. 순한 거와 좀 싸나운 거랑 좀 섞였으니까.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 중 미국 차 SUV. 전 내비게이터보다 오히려 지금 에비에이터가 명작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BMW나 벤츠 이런 SUV 부럽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거의 혜택을 받은 게 DNA가 익스플로러가 된 거죠. 그 플랫폼으로 이제 에비에이터 플랫폼을 만든 게 익스플로러라서. 익스플로러.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차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솔직히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다운사이징을 잘 만들기 때문에 포드가 특히 더 잘 예, 만들죠. 엔진 쪽은 잘 만들어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에비에이터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한번 스포츠 주행 맞춰도 볼게요. 뭐 사나운 주행을 느껴보도록 할 건데 떨림이 스포츠잖아요. 네, 맞습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네. 밟아보면 이때는 당연히 엔진 소리가 커져. 물론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션 이 소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엄한 아버지의 좀 그런 소리죠. 이게 결코 진짜 얌전하지가 않아요. 이 405마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런 준대형 SUV면 좀 어르신 분들이 좀 많이 타거든요. 거의 뭐 에스컬레이드도 6200cc가 되는데 그건 자연흡기. 예, 자연흡기인데 네. 400마력 정도 저희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내비게이터는 또 다른 게 터보잖아요. 예, 트윈 터보. 예, 저희는 터보로 들어가 있고 CC는 반으로 줄였고. 그 덕분에 좀 연비가 아무래도 에스컬레이드에 비하면 좋죠. 네. 내비게이터 쪽이. 네, 좋아졌죠. 저희도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터보 렉 소리를 싫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흡기를 오래 타셨던 분들은 조용하고 웅 가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또 젊은 분들은 웅 소리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예. 다.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포르쉐 타이칸만 해도 네. 사운드 그게 다 예, 거죠. 다 들어간 이유인데 이제 바뀌더라고요, 시대가. 밟아보면 좀 중간 정도 밟아도 예. 좀 이 정도의 가속감이 좀 민감해져요, 진짜 상당히. 오죽하면 내비게이터가 궁금해지는데요. 내비게이터가 무겁잖아요, 차가. 무거운데 터보 엔진이면 얼마나 더 잘 나갈지. 네, 저희도 궁금한데 이제 좀 들어오니까 예. 그때 또 한번 보셔서 네, 시승 예. 다 해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간 단속 들어서고요. 여기서 한번 링컨은 이제 반자율 주행은 코파일럿이라 부르잖아요. 예. 물론 반자율 주행 킬 때 이제 여기서 이거를 켜야 된다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기 쪽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반자율 주행 할 때. 네. 다른 브랜드 여기 쪽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더 특이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익숙하셨던 분들은 좀 여기 터치로 보이는데 터치가 아니라 이 손 안에 버튼이 있어요. 차간 거리 조절을 다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방향 지시 등 쪽 여기에 스티어링, 차선. 차선이 틀립니다. 네, 그렇죠. 한번 여기서 잠깐만 손을 놔보는데요. 물론 이렇게 잡고 있고 브레이크도 밟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 절대 맹신해서 안 됩니다. 그냥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한 지금 30초인가 25초쯤에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러고 보니 포드의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링컨의 코파일럿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그냥 이름만 다를 뿐. 예, 그냥 포드 링컨 코파일럿 360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옵션이 더 들어간 걸 플러스. 예. 자, 여기서는 이제 반자율 주행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밟아볼게요. 예, 가솔린 치고는 또 미국차 엔진 특징이 좋아서 토크가 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젤이 아닌데도. 예. 이게 딱 느껴져요. 토크가 세다는 거. 차선 한번 살짝만 좀 급하게 경계해보면 예, 안정적이야. 딱. 하드하게 딱 잡아줘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예. 시승 중이니까 당연히. 저희 이제 처음에 탔었을 때 네. 그 이제 미국 차들 특징이 좀 엔진 소리가 좀 그렇다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도. 근데 이제 두 번째 타니까 두 번째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이제 크게 안 들리게 되더라고요. 자연의 길에 타셨던 분들만 이제 느끼하시는 거고 요즘에 터보 엔진이 탔던 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괜찮아요. 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2500이 넘어갔을 때 터보렉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요즘은 또 에비에이터도 젊은 분들 보신다 하더라고요. 예.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오히려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좋겠죠. 예, 맞습니다. 제 고객 한 분이 이 차를 타시면서 자유로의 X를 달린대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달릴 때 재미를 느끼신다고 하더라고, 이 차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제가 예.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포드 링컨이 요즘 재밌다고 굉장히. 자기도 이렇게까지 재밌는 줄 몰랐대요. 이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아, 예전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타셨는데 레인지로버? 예, 그게 1억 3천 정도, 2천, 3천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 4천이 줄어서 오히려 더 낫다고 하시고 이제 미국 감성만 있잖아요. 요즘. 예, 디자인, 뭐 실내 쪽 아까 얘기한 센터페시아나 그런 거를 포기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근데 포기보다는 이 정도도 괜찮은데요. 미국의 전통성이 딱 묻어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누차 리뷰하면서 얘기하는데 전통성이 없으면 진짜 금방 질리게 돼요. 그 맞습니다. 전통성이 있으니까 이 봐도 금방 질리지가 않아요. 이런 디자인은 진짜. 네. 왠지 터널 안에서도 이게 들릴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아, 일단 창문 한번 터널 더 있으니까 열어보고 시험을 해보도록 하죠. 차라리 그렇다면 링컨의 고성능 브랜드도 나왔으면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미국 사람들이 고성능을 원케 타잖아요. 그래서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링컨 말고 이제 포드의 F150은 안 들어오냐 그런 얘기도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들어오게 되겠죠.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코리아에 물어봐도 소용없으니까. 저희 회사에서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X7i40을 타본 적이 있었거든요. 40i를 그것도 이제 터널 안에서 이게 들리긴 들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들리네요. 아무래도 뭔가 살짝에 좀 후추 넣은 듯한 혹시 폭이 크다고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나요? 고객분들 중 고객분들께서 폭이 커서 주행 중에는 불편하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차가 큰 대신에 필러 A필러 쪽이 안쪽으로 더 시야각이 더 넓게 보여서 사각지대 앞에 그러니까 보행자 쪽 있는 데가 잘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편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폭이 크니까 뭔가 좁으면 이게 말씀하신 것 필러가 좀 좁아지잖아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저희는 넓어서 그런 것도 있고 주차 때만 약간.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주차 요즘 아파트 지어지는 집들 보면 다 주차 공간 좀 넓게 나오잖아요. 네, 예, 넓게 나오는데 탔던 거보다 조금 넓어졌으니까 폭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시야가 불편함이 없고 주행 중에도 지금 피로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단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폭이 한 10cm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평균. 7에서 10cm가 나니까 그 폭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 차는 보시면은 도어가 다 두껍기 때문에. 그렇죠, 두껍죠. 그 폭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도어에서 커버가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미국 차가 또 튼튼하잖아요. 예. 두꺼운 수밖에 없어요, 차가. 예.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무겁거든요, 미국 차들 특성. 네. 이제 대신에 터보로 그걸 보완을 한 거죠. 사실상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뭐 연비하면 끝이 없어요. 없죠. 근데 진짜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희 차를 사시면서 아쉽다고 하신 분 딱 하나예요. 뭐냐면 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사람들은 이걸 왜 샀냐라는 얘기를 그렇죠. 듣는데 예. 실제로 타고 같이 보시면 괜찮다고 하신 분들이 더 많대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좀 뭔가 차를 안 타보면서 네.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 네, 맞습니다. 흔히 뭐 별명을 뚜벅이라고 불러요. 예. 그런 사람들을. 예. 진짜 타보면은 이 시트도 정말 편안하고 이게 뭐 운전 중에 지금 차가 높잖아요. SUV니까. 네. 피로감도 전혀 없고 이제 자기 마음이에요. 차가 다
장단점이 없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는 합니다. 하차감을 보실 거면 BM 벤츠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하차감보다는 실용성에 맞춰서 만든 차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좀 오래 타야 되니까 실용성은 정말 좋아요. 예. 차들이.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에 판매되는 일본 차가 있잖아요. 그런 차들도 보면은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거기에 다 맞춰서 만들어졌으니까. 예. 좋은 수밖에 없죠. 다. 이것도 스타벤고가 여기 다 여기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단점 하나를 찾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다 여기서 조작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어떤 차들도 다 이제 여기로 조작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터치를 좋아해요. 사실상 이런 거 여기로 만지는 것보다 여기를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자차가 물론 말리부니까 뭐 적응만 된다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런 거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거 다 여기 누르시면은 또 밑에가 똑같은 그 칸이 여기랑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장점도 생각했는데 애들이 장난칠 때가 있잖아요. 네. 버튼을 모르고 눌렀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게 딱 가려지잖아요. 네. 그런 건 딱 좋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크기가 보면은 갤럭시 탭 있잖아요. 탭보다는 좀 더 크다? 그런 사이즈죠. 네. 뭐 물론 여기는 아날로그 감성처럼 딱 버튼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나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까 조작하기도 편하죠. 그렇다면 지금 리저브의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8,410만원입니다. 블랙 라벨은? 9,390만원입니다. 이 정도 타봤을 때 어떻게 보면 비싸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독일차 타시는 분들 인지도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 정도 가성비는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 여기는 이게 우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네, 맞습니다. 좀 플라스틱. 네. 근데 플라스틱이라 해도 이게 좀 우드처럼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흠이 없거든요. 딱 하나하나. 여기 보면 컵홀더 두 개가 딱 있고 이제 무선 충전기가 여기 있다더라고요. 여기 딱 껴서 하는 방식. 오, 이것도 높네요. 엄청. 오. 좀 미국 차가 수납하면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여기에 비밀 예. 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있고 예. 뭐 이건 이제 팰리세이드에서도 봤었지만 이게 정말 좋아요. 차박할 때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고 계신 지점장님 아니 포드 링컨 회사에서 한번 몇 방 몇 일 협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홍보도 되고 좋잖아요. 예. 한번 차박도 해보고 그런 거. 요즘은 유튜브에게도 이제 협찬 해준다 그런 거. 저도 열심히 뛸 테니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 블랙 레이블의 하이브리드인지 아세요? 잠깐만요 출발할 때 예. 살짝만 좀 이게 스핀이 일어났어. 그게 이제 토크가 높잖아요. 제로백 하기엔 물론 어울리진 않은 차량이지만 그 정도로 힘은 엄청 파워가 있더라고. 겉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관은 진짜 순해요. 얘가 지금 밟아보면 이렇게 너무 이 정도면은 진짜 혼종을 잘 만들어냈어요. 독삼사에 진짜 부럽지 않은 그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익스플로러보다 더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급유를 넣어야 되지 않나. 아, 아닙니다. 저희가 세팅 자체는 다 일반유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일반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출력 405마력을 다 느끼고 싶으시면 고급유를 넣는 거죠. 예, 옥탄가가 높은 고급유 넣는 게 맞는데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 같아도 고급유 선택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건 있긴 한데 대부분 수입차들 기름 넣으러 온 사람들 보면 네. 일반유보단 다 고급유 넣더라고요. 그게 그 차의 세팅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일반유 넣으면 그 차는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일반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에비에이터를 산다면 전 고급유 넣을 거예요. 관리 좀 해줘야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30분 뭐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지금 허리가 아프지도 않아요. 만약 서울에서 부산을 출발하잖아요. 이게 익스플로러처럼 근데 익스플로러보다도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시트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허리가 진짜 안 아파요. 뭐 허벅지도 안 아프고 저희가 이제 30가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나만의 체형을 맞추시면 더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볼보 시트가 부럽지 않을 정도예요. 며칠 전인가 이제 출고를 했는데 고객이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유튜브에 나오셨던데 저를 봤다고요? 그거 유튜브 진짜 많이 봐요 사람들이. 네, 어디서 보셨어요? 뭐 어떻게 타고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깜짝 그러세요? 예, 알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시고 오셨구나. 그래서 네, 다 보고 오시니까 네. 요즘 저도 잘 해드려요. 이게 떨림으로 두면 에어서스가 자동으로 깔아 앉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 저항력이 딱
느껴져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면 가라앉는데 서스펜션 자체에서 8cm 정도 조절이 됩니다. 높낮이가 총 해보니까 8cm 정도 됩니다. 고속에서도 이런 코너링이 딱 깔아앉아 있으니까 진짜 잘 잡아주거든요. 있으니까 제가 리미트까지는 밟지 못하는데 이것도 익스플로러랑 리미트가 비슷한가요? 예,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상 나가면 안 되겠죠. 차만 봐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속력으로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고속에서 밟아보면 익스플로러에 비해 당연히 더 안정적이죠.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으니까 얘는 코너링 면에서도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딱 탄탄하게 잘 잡아주니까 자동으로. SUV 큰 차를 타시면 고속도로 달리실 때 150km 전후가 넘어가면 떨림이 와서 불안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럼 옆에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익스플로러나 에비에이터 타셨던 분들은 그렇게 달리면 안 되겠지만 네, 안 되겠죠. 잡아주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좀 에어서스가 잘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돼 있고 그 나라 특성 직선거리가 많고 기본 운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게 적합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차라리 소감을 말씀해보죠. 에비에이터 리저브 시승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승차감은 진짜 편안해요. 오래 운전을 해도 시트가 좋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도 딱 쿠션감이 있어요. 이걸 합치니까 허리 아픔도 없고 이 허벅지 쪽도 아프지 않고 스티어링이 가죽이니까 이게 부드러워서 손이 아프지 않아요. 장거리 주행에 진짜 적합하다고 봐요, 얘는. 이게 엔진 소리가 처음에는 당연히 스포츠 모드 들으면 좀 이런 게 느껴지긴 할 텐데 물론 지금은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웬만해서는 다 달려 나오니까 운전하다 보면 이것도 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코파일럿 역시 아까 반자율 주행 잘 잡아주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도 크고 방향지시 등이 다 나오니까 뭐 빠진 게 없어요. 이 정도면은 이따가 실내 그리고 외관 한번 거기서 뵙도록 하죠.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세히 보시면 차는 중후한데 날카로운 이미지는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쪽도 그렇게 날렵하진 않거든요. 이 라이트는 픽셀 LED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가. 물론 밤에 보면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게 블랙 라벨이랑 리저브랑 그릴도 틀려요. 블랙 라벨은 벤츠 CLS처럼 이게 다이아몬드 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리저브는 링컨의 로고처럼 좀 아니면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철조망 같은 그런 이미지가 보여요. 개인적으로 앞모습은 진짜 벤츠에 비해서도 너무 순해 보여요. 중대형 SUV치고는 옆모습이 상당히 길어요. 길어 보이는데 특히 쿠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위에 있는 A필러부터 C필러까지 살짝은 내려가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직선이었으면은 좀 멋이 없었는데 좀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매를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우선 또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 당겨서 그렸어요. 근데 이건 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안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야 이렇게 열리고 키 도어패드 당연히 들어가 있죠. 닫을 때도 그냥 닫으면 되는데요. 한 가지 보여줄 게 있다면 이 차에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휠 디자인을 보면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나처럼 형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게 블랙 라인 말고 좀 실버 라인 색상을 보면은 좀 그렇게 있어요. 외관상 차체는 정말 날렵하지 않은데 이 휠만큼은 좀 날렵하다고 생각 들어요. 자, 캘리퍼는 앞쪽이 좀 큰데요. 뽀피 아닐까 예상해보고 있어요. 뒤에도 앞처럼 꽤 큰데요? 이것도 뽀피일지 모르겠지만 투피 아닐까? 정보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 뒷모습을 와봤는데요. 요즘 차들 하면은 대부분 미래지향 쪽에 좀 현대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링컨은 다르게 특히 뒷모습이 특이한데요. 미국의 그런 80년대 이미지를 보고 있어요. 옛날 감성이라고 할까요? 이 테일램프 뭐 건담 있잖아요. 느낌이 적지 않아 있고요. 링컨의 특이한 점은 요즘은 아우디도 쓰고 있죠. 뭐 그랜저도 그렇고 이어져 오는 테일램프가 진짜 원조라 하더라고요. 자, 머플러를 보시면은 스포츠 SUV는 아닌데 양쪽에 듀얼로 돼 있어요. 쿼드 머플러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윈 머플러로 보여요. 그래서 80년대스러운 자동차의 그런 감성은 묻어나죠.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고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이것만 안 접히네요. 아무튼 이걸 접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카메라 가방을 이렇게 뒀을 때 공간이 상당히 남아 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전동식이라서 이걸 버튼을 누르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대신 헤드레스트는 자기가 펴줘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잘 접힙니다. 자, 이렇게 킥 모션으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고요. 자, 준대형 SUV답게 이렇게 넓죠. 물론 지금 현재 시트가 시동이 꺼졌을 때 뒤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가면 더 넓죠. 자, 머리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아 돌아요. 뒷자리 공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다 터치식이네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건 편의성 면에선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차할 때 대부분 손잡이를 당겨요. 근데 이거는 손잡이가 여기 없고 여기 밑에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 누르면은 문이 이렇게 열린답니다. 희한하네요. 버튼식 도어. 시트 디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었지만 굉장히 중후하다고 볼 수 있죠. 완전 스포츠형 그런 시트도 아니고 특히 독삼사 시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게 묻어나잖아요. 근데 링컨은 좀 다르답니다. 만져보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심지어 머리까지 좀 이게 쿠션감이 잘 보입니다. 편안하죠? 아까 이런 실내화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는데요. 바로 후방 카메라가 미국 차 치고는 정말 좋아요. 제가 컨티넨탈 시승했었을 때 그땐 정말 후방 카메라 화질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건 후방 카메라 화질이 좋고 이렇게 스티어링도 돌리면은 돌아가게 된답니다. 이렇게 링컨 에비에이터 리저브 모델 시승을 했으며 소감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릴 게 없네요.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